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1차 컷오프 되고요. 앞으로 길이 갈 길이 먼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 경선에 이제 뭐 8명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가 8명 안에 들어갔는데 캠프를 예. 해산했네요. 어떤 예. 의미입니까? 그동안에 이 캠프에서 많은 분들이 전 현직 의원들 포함해서 당협위원장 또 실무자들까지 해서 와서 도와주시느라고 다 고생하시고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 당초에 가졌던 그런 초심과 다르게 네. 국민에게 비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새로운 모습, 순수한 모습, 또 탐진한 모습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네.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기대에 보답을 못하고 좀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초심을 다시 다 잡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맞추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선거 운동을 펼쳐 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 이거를 캠프를 해산하고 국민 자원봉사자들 예.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결정으로 네.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제 최재형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네. 하셨었는데 그러면 해산되면 네. 조혜진 의원도 최재형 후보하고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캠프는 해산했어도 어떤 마크에서 네. 또 조정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저기 후보님 생각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도 후보님의 그런 순수한 뜻 또 그 뭐랄까요 좀 새로운 정치 네. 또 개혁적인 모습 네. 이런 것을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기대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선거운동을 새롭게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도와드려야죠. 네. 발전적 예. 해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또는 캠프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추구하는 거하고 달랐다면 예. 이제 정치의 맛을 본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제3지대에서 깃발을 올리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정권교체 대한 세력으로서 네. 이 당은 국민의힘에 사실 기대를 걸고 계신 거고 아하. 또 후보로서는 최재형 후보님이나 윤석열 또 후보님이나 이렇게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 당을 국민 기대에 맞춰서 변화시켜가면서 본인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최초의 모습 그대로 다시 새롭게 그 선거운동을 펼쳐가는 모습으로 네. 보답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을 대한 세력에서 빼놓고서 정권교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후보와 예. 두 분이 이제 뭐 협업을 한다고 그럴까요? 좀 최재형 네. 후보가 이제 윤석열 공작 정치의 공격을 받으니까 강하게 예. 편들고 나섰어요. 다른 후보하고 예. 달리 예. 앞으로도 그런 연대가 좀 점쳐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 경쟁 관계에서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은. 네. 뭐 상대방이 공경에 처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지지율이 휘청거리면은 이게 나한테 올표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네. 또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 참신한 모습,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산을 할 분이 아니죠. 아, 지금 그래서, 예. 여권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보면은 아직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일부 인터넷 매체의 그런 의혹 제기 보도 그걸 가지고 정치 공세만 벌이지.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낙인 찍기, 덮어 씌우기, 누명 씌우기 이런 정치 공세만 벌이고 네. 또그 대검도 감찰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2주가 넘었는데도 아주 간단한 사실. 예.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그거는 금방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간단한 사실을 지금 2주째 못 밝히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도 그런 변죽만 울리고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망신주기만 하고 있지.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수사 그런 논란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뭐그 보도의 의혹을 입증할 만한 거 하나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점점 의혹 제기도 과정도 그 의심스러운 공작적 냄새가 나고 그 의혹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한다고 덤벼드는 감찰하고 수사하고 한다고 덤벼드는 이 감찰 수사 기관들의 행태도 보니까 약간 그런 그 정치 공작적 냄새를 풍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이 후보 간의 경쟁 관계나 유불리를 떠나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 그렇죠. 아, 그런 예. 그거는 아주 높은 점수를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거를 저기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예. 누가 후보가 돼도 그 정치 공작 보도, 정치 공작 수사에 나가떨어진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후보 누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근거 없는 의혹 보도 또 사실관계를 못 짚어내면서 그 후보에게 흠집만 내는 이런 수사 이걸 우리가 못 막아내고 여기에 우리가 당한다. 그러면 아, 그럼요. 대선이 힘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아, 이거는 근데 막아내야 일부 되고. 다른 후보들은 이제 그 조금 약간 반기는 듯하게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성공 개최 절대로 못합니다.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아니, 우리 안에서 오늘요. 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오늘 그 이준석 당대표가 그 어디 방송에서 그랬더구만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저 국민의힘 지금 후보가 누가 되든 진다. 이게 무슨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여론조사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진다는 얘기를 당대표가 했는데요. 그걸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뉴스가 나왔어요. 보도가.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모르겠다는 아, 건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이 똘똘 뭉치지 않고 적절 분열을 일으키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그 얄팍한 계산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런 맥락이라면 그 말은 옳은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뭐 지지율 이런 거쭉 얘기하면서 지금 추세로는 못 이긴다. 지금 당장 선거 치러지면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뭔가 뭐 나왔나? 내부적으로 뭐 이런 아니면 제2의 윤석열 공격에 대한 뭐 감지를 한 건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뭐 당대표 발언 중에는 뭐그 뒤에 나중에 들었을 때그 의미 있는 발언도 있고 그냥 일관성으로 지나가는 발언도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내부 일부에서는 만약에 오늘 투표를 한다면 자기들이 진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석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힘과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나 또 반문 진보나 또 호남 2030 이런 세대가 똘똘 뭉치는 것이 중요하고 후보 경쟁 과정도 그게 뭉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 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 뭡니까? 저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을 향해서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다.
편하게 지내려면 잠자코 있어라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한 거는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이분이 점점 이 자제력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본색을 자기도 모르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예. 이분이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분은 뭐 저기 대북 뭐 저희 정부 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고 예.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옛날에 뭐 그 남북 대북 정상회담할 때 예. 예, 밀사 역할을 한 거 말고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왜 임명했을까? 그러면서 예.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 공작 정치를 되살리고 하는 정보 정치, 공작 정치를 다시 이 그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선거 때 그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는데 딱 그대로죠. 예. 처음에는 그 딱 이제 거리를 두면서 그런 의심살 은행을 최대한 자제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긴장이 풀리신 건지 조금씩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의심받을 은행을 하시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언급하신 그런 말이라든가 최근의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예. 정치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판사판으로 예.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이제 완전히 고삐가 예.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뭐 일부에서는 지금 네. 누굽니까? 박지원과 조성원이라는 그 여자 정치인하고 네. 제3자가 뭐 호텔에서 같이 만났다. 그런데 네. 그 제3자가 그 국민의힘의 캠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재형 캠프는 아닌 거고 홍준표 캠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예. 김웅이가 연결돼 있으니까 유승민하고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건 뭐 저기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넘기짚어서 뭐라고 말하고 예. 싶지 않은데 일단 뭐 저기 저 박지원 원장 쪽에서는 제3자가 그 합석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저기 두 사람이 만난 그 경위 또 네. 대화의 내용 그리고 제3자가 거기 합석했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박지원 원장을 고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예, 고소고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저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조직이 이 선거 공작, 정치 공작, 특히 야당을 향한, 야권 후보를 향한 그런 행위에 개입됐는지 여부는 빨리 네.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이번 그 네. 공작 정치에 득이 네.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이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의혹을 제기한 그 인터넷 매체나 네. 수사를 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 또 그 공수처 이런 네. 데서 사실 관계를 결국 못 밝혀내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런 걸 잘 또 극복하고 네. 하면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분명한 그 보도를 의혹을 입증하는 분명한 사실과 팩트가 나와버리면 네.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면은 예, 그 인터넷 매체나 여권 쪽에서 또 수사기관 쪽에서 그 요란하게 소리만 냈지 네. 결국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예. 빈깡통이 요란한 걸로. 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왜 되레 막 국정원 협박하고 예. 국정원장이란 예. 자리에서 정치 개입을 대놓고 하면서 협박하는 건 이거는 보통 실려간 사태가 아닌데 그런 건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은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 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됐다, 조직도 없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엄포 놓는 거 보면은 딱 우리가 당신들 그 사찰하고 뭐 해가지고 다 약점 다 지고 있는데 아마 그 까불면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놓고 우리 그 저기 국내 정치 개입하고 정치 공작 부리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런 냄새를 자인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네. 이거는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죠.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또 이 정부가
여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들은 이제 국내 정치 개입 안 하고, 국내 정치 정보 이제 수집 안 하고, 기관도 조직도 다 없앴고, 이제 완전히 손 꺼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그 국정원장이 이런 식의 대놓고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하면은 대통령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죠. 아이고. 진짜 저기 국내 정치 또 공작 정치 계속하고 있는 아니,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허풍치고 야당 후보를 상대로 해서 저기 협박하는 것 같으면은 당장 자르든지. 아니, 그분한테 그런 걸뭘 바래요? 그분이 다 그래서 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앉힌 분인데, 그분한테 뭘 그렇게 아름다운 걸 너무 바라고 계시네. 예? 아이고. 아니, 저 지금 뭐 1차 경선은 1차 컷오프 끝났고, 2차 컷오프가 언제죠? 10월, 달달 제가 정확히 잘 10월 모르겠습니다. 달인가요? 10월 3일인가? 아, 맞지? 10월 초. 10월 초인데, 그때 이제 4명 뽑는 겁니까? 내민 예, 뽑습니다. 그때는 여론조사 몇 프로입니까? 7대3, 아니, 7대 3. 7대3, 7대 3이죠? 야, 이거 참. 아, 그때는 저 어떻게 최재형 후보가 4명 안엔 들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보다 더 치고 올라가야죠. 더 치고 올라가야죠? 야, 지금 우리 제 희망을 위해서는. 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땐 최재형 돌풍이 일어날 것이다. 야, 이상하고 그 기대를 많이 우파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지금 태풍이 제주도 남단에 있는데요. 예. 육지까지 불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육지에 예. 상륙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하고의 그 콤비 프레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그 협업을 하는 거는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뭉쳐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그다음 문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잘, 우리 그 캠프에서 활동하시니까 지금 캠프 해체 됐다고 해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안타까운,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8명 안에는 이제 들어가셨는데, 최재형 후보. 참, 그 자질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이런 거는 참그 1등감인데. 아, 뭐라 그럴까. 너무 착해서. 근데,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오셨으니까, 그런 거다 하셨어야죠. 예, 그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좀더 강단, 아, 이거 캠프 해체인 거는 수순은 좀 괜찮다고 평가하는데요. 여기서 더한발더 나아가면 어떨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그냥 쫙 제3지대로 나가서, 어차피 거기서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 최재형 카드를 신선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 물이요, 거기가 전혀 신선하지가 않다니까요. 금고라에서 그저 국민의힘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결단을 좀더 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3지대로 그냥 딱 가서 기존 정치 다 깨부수겠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렇게 용기를 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당도 지금 국민들이 좋아서 국민의힘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아, 이준석이 그런 저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 입도 뻥끗 안 하고 오히려 없다고 단언한 그런 사람들, 저 생각하면 유승민이도 그렇고요, 하태경이도 그렇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부서졌어야 돼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제3지대에 그렇게 윤석열 최재형이 있었으면, 아유, 지금 다 게임 끝났다니까. 국민의힘은 저긴 야, 아유, 근데 그거 왜그 가두리 어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아휴, 지나간 일이니까 맨날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윤석열이 나오든 아니면 윤석열은 안 나오고, 거기서 그냥 지지구복구해서 깡이 있으니까 구수의 저력으로 다 뭉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형 후보는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결선 가는 게, 이쪽 나와서 안철수, 김동연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말이에요. 이 체를 키워서. 조금 더 늦으면 타이밍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제 감각으로 마지막인데. 근데 선택을 안 하기가 쉽네요. 지금 조해진
의원이 캠프에 있었던 분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밝혀주세요. 부정선거. 네, 마치겠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면역력 지원사격 들어간다. 빵야 빵야 하루에 두정 환신 맛 좀 보거라. 건강 걱정 날려먹어라. 환신 환신 환신.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지금이 바로 면역력을 챙겨야 할 때. 면역력 팍팍, 건강 쑥쑥.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십시오.